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 읽어볼 건데요. 제목은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람들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집에서 동물을 팔았어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훔치는 것도 좋아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 집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당장 나가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는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야기해야 해요. 하나님의 집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뻐하는 곳에 있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을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네, 오늘은 네, 오늘은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번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